자, 그러면 우리 윤석천 경제평론가 순서리 경제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천 평론가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윤석천입니다. 네, 바쁘시죠? 예. 어제 뭐 지방 강연 갔다고 얘기 들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오늘 뭐 물가 문제 이런 문제 다뤄볼 예정인데 이 얘기 네. 안 짚어볼 수가 없을 것 같아요. 1171억. 네. 이거 어떻게 쓰인 겁니까 도대체? 그래서 뭐 예산을 갖다가 정확하게 그 공표를 안 하니까 네. 사실 그 정확하게 어디다 썼는지는 뭐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네. 예산이 부실하게 집행됐다라는 그거는 거의 확실한 것 같아요. 네. 사실 뭐 이 그 세만금은 네. 간척제 아닙니까? 그렇죠. 그게 농업 용토로 사용하기 위해서 최대한 평평하게 만들었고요. 네. 물이 안 빠지게 만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런데 그 개수대라든지 화장실 샤워장을 갖다가 대화 개막 한 달을 남겨두고 촉박하게 진행됐더라고요. 그래요. 예, 그늘을 만다는 덩굴농굴은 네. 덩굴 터널 있지 않습니까? 예예예. 예, 예. 그 덩굴이 자라지가 않아서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한다고 했으니까. 그런데 문제는 이런 오래된 그 지적들이 네. 사실은 과거에도 있었는데 예. 이 정부와 연맹은 현실을 외면한 거고요. 네. 사실 대회를 추진했던 여가부는 폐지 논란 속에 휩싸여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예. 이런 부처가 이런 거에 어떤 주관 부처를 만든다는 것 자체가 네. 사실은 문제였고요. 네. 뭐 지난 2월에서야 행안부와 문화체육관광부, 뭐 한국 스카우트 연맹이 공동 조직에 합류했지만 사실 네. 뒤늦은 상황이었던 거고요. 뭐 총 예산이 1170억 원에 달하는데 글쎄 말입니다. 예, 그 이 가운데 뭐 70%가 운영비였고 화장실과 샤워장 등 야영장 조성비는 네. 최종 뭐 129억 원에 불과했다는 거고요. 예. 그중에서도 이런 어떤 뭐 시설에 투여된 어떤 예산 같은 것들이 불용 예산이 많았다라고 해요. 아. 원래 예산이 배정이 됐는데 쓰지도 않은 거죠. 그러니 이게 뭐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수 없겠죠. 그 집행이 5.9%라고 언론에 보도됐던데. 네, 그렇습니다. 네. 뭐 그다음에 뭐 이게 급식과 식당 운영비로 121억이 편성이 됐는데 네. 이게 참가자 4만 3천 명으로 계산하면 보면은 예. 한 개 7,800 원 수준이래요. 자, 예, 뭐 군대도 아니고요. 항상 예. 그 한창 그 왕성하게 자라는 주로 청소년들이 여기에 네. 그 저기 참여를 하는데 네. 그나마도 이 7,800 원으로라도 좀 알뜰하게 했으면 괜찮은데 우리가 네. 급식 수준을 보지 않았습니까? 네네. 뭐 곰팡이 핀 달걀이라든지 이런 것도 등급되고 진짜. 이게 도대체 그러니까 예산 편성 네. 그렇다고 하더라도요. 그 예산 집행에 대한 어떤 관리 감독 모니터링이라든지 네. 네. 이런 거에 대한 어떤 준비 부족. 예. 그다음에 사후 모니터링의 부재. 네. 이거는 뭐 누가 봐도 변명의 여지가 없겠죠. 네. 근데 이런데도 뭐 저 8년간 300명이 99번 예. 거의 100번에 가서 뭐 해외 출장을 갔다는 거 아닙니까 공무원들이? 저 미쳤어 정말. 아니 그럼 그 공무원들을 감독하는 저 그 선출직 공무원들은 도대체 뭐를 했다는 얘기예요? 네. 그냥 예산 배정된 거 갖다가 어떻게 보면 흥청망청 쓰기나 하고. 네. 진짜 써야 할 것을 안 쓰고. 네. 한마디로 그 경제 원칙에 반하는 거죠.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갖다가 완전히 실패했다. 네. 뭐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아 야영지 조성도 가장 중요한 거 아니에요? 거기도 그것도 제대로 안 한 것 같아. 아 당연하죠. 이거 문제는 네. 그 여러 가지 그 오래 전부터 지적된 사안이었지 않습니까? 아, 예. 이게 간척지니까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그렇지. 아. 이런 기반 시설에 이런 그 투자를 해야 되고 예산을 집행을 해야 된다. 네. 근데 뭐 정부와 연맹은 그런 걸 갖다가 완전히 외면하고 예. 잘 되고 있다는 말만 반복을 했으니까. 네. 지금 이런 사태가 벌어졌다라고 얘기할 수 아니 저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각 예를 들면 네. 구단위라든가 지자체의 동이 있잖아요. 각동 네네. 동에서 해도 아니면 그렇죠. 우리가 무슨 동문회가 있잖아요. 동문회에서 예. 무슨 체육대회를 해도 이거보단 예. 낫을 것이다. 아 우리가 불과 몇 년 전에 평창 동계올림픽 얼마나 잘 치렀어요. 맞아요. 전 세계 화로 예. 박수를 받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 역량이 불과 몇 년 만에. 네. 이게 완전히 국격이 추락되는 현실을 보고 있는 거니까 예. 국민들의 마음이 다 착잡하죠. 아니 자존심이 상해버린 거예요. 우리가 왜 갑자기 네, 네. 후진국이 돼버렸어. 그래갖고 전 세계 언론한테 비난을 받는 나라가 돼버린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예. 사실 미국과 영국 이 각 나라한테 굴복당한 거 아니에요? 윤석열 정권이 계속 한다 그러다가 못하는 거 아니에요 이게? 계속 우리나라 그 미국은 동맹 아닙니까? 맞습니다. 뭐 입으로 그 가장 큰 동맹이고, 네. 그 한미 동맹 복원이니 뭐 이런데 그 동맹 국가가, 거의 그러니까 이게 그
불과 몇 년 사이에 예. 사실은 이 국가의 시스템 자체가 무너지고 있다. 뭐 이런 느낌을 갖다 지우지 못해요. 평론가님도 보실 때 국가 시스템이 무너지는 거죠, 완전히 이거. 예, 그렇죠. 이게 시스템적으로만 작동해도 이런 문제가 안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태원 참사, 오송 참사. 예. 어? 네. 거기다가 이제 세계 총, 이건 아마 각국에서 그게 겁났을 거야. 이태원 참사, 오송 참사, 그 외신 보도를 다 봤을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이 나라는 생명을 귀중하게 여기는 나라가 아니다. 네. 윗사람은 처벌도 받지 않고, 야, 이거 세계 잼벌인데 우리 청소년들 다 가 있는데, 이렇게, 어? 이거 큰일 나는 거 아니야? 예, 그렇죠. 저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작용했을 거라고 보여지고, 비공식적으로 외교 쪽에서 아마 항의가 많았을 거예요. 뭐 한국이란 나라가 이런 나라였나 뭐 이런 그 어떤 한탄 비판까지 나오고 있는 현실이니까요. 네. 이 시스템을 갖다가 그 관리할 어떤 능력의 부재 이걸 갖다가 세계에 어떻게 보면 홍보한 대회가 바로 이번 대회가 아니었나 싶어요. 부산 엑스포는 제가 봤을 때 끝났습니다. 꿈도 꾸지 마세요 정말. 참. 솔직히 아이고 태풍이 지금 몰려온다 그러는데요. 네네네. 제 주변에서도 야 태풍 오면 어떡하냐 이게 다 걱정해요 사람들이 지금 어? 그러게요 예예 예. 어제도 저도 뭐 여러 사람을 만났지만은 예. 이번 그 대회에 대해서 예. 굉장히 걱정을 안 하는 사람들이 없더군요 일반 국민들이 이거 갖다가 걱정한다는 게 이게 어떻게 보면 정상적인 나라라고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요 평론가님 또 여름철 물가는 또 급등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상추, 시금치, 열무 네네네. 이것도 어떻게 됩니까? 뭐 이런 어떤 채소 뭐 잎채소 물가가 오르는 거는 집중호우나 네. 그 이후에 좀 폭염 때문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네네네. 뭐 그거는 어떻게 보게 되면 기상 이변이니까 뭐 불가항력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죠. 네. 그렇지만 많이 올라가고 있는 건 현실인 거고요. 네. 거기에 대해서 공산품 아이스크림 물가 상승률이 벌써 11%예요. 아이스크림도 못 사 먹어 이제. 네, 아이스크림도 못 사 먹는 거예요. 전체 물가 상승률의 거의 5배에 달하는 거고요. 또 백해플레이션이란 말이 있습니다. 베이케이션 인플레이션. 그러니까 여름 휴가철에 가령 뭐 콘도 이용료라든지 호텔 숙박료, 네. 그다음에 외식 물가지 수등 휴가 물가가 아주 급등을 하고 있어요. 그렇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여름철 물가 자체가 급등을 하고 있는 거고요. 네. 그래서 일부에서는 사실 뭐 이번 여름은 휴가도 못 가고 그냥 집에 있겠다 이런 사람들이 거의 뭐 태바이라고 하니까 이거 그때 제가 언론에서 보니까 뭐 100만 원 얘기가 나오더라고 한번 갔다 왔다 갔다 하는데 야 4인 가족이 움직이는데 100만 원 가지고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알뜰하겠어요 100만 원 가지고 알뜰한 거예요 같아요. 어. 예. 뭐 안 오른 게 없지 않습니까 네네 예,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뭐 사실 지금 뭐 음식값 급등에 음식점과 주점업 소비가 급감하고 있는데요 네 이게 좀 이례적이죠. 사실 코로나19가 잦아들면 네. 외식이나 바깥 모임이 활발할 거라고 전부 다 기대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방역 때보다도 외식 소비가 감소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식점과 주점 소비가 2분기 들어서 눈에 띄게 줄어들고 있는데요. 네. 1년 전보다 무려 13.4%가 감소했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6월 한 날만 놓고 보면 15% 넘게 감소한 건데요. 네. 거기다가 여름 휴가철이면 소비가 늘어야 되잖아요. 맞습니다. 항상 그 소비가 늘어요. 예. 특수가 있다고 여름 휴가철에. 예, 소비가 그 확 늘지 않는 이례적인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예. 그만큼 고물가에 사람들이 지갑을 닫고 있다는 얘기고. 네. 그러니까 너무 고물가다 보니까 가족 친지 모임 등을 줄이면서. 네. 그냥 마트 등에서 간편식을 사서 집에서 조리해 먹는다는 얘기고요. 뭐 일반 직장인들은 도시락을 싸오거나. 이야. 아니면 편의점 도시락이 좀 싸죠. 예. 그러니까 편의점 도시락을 먹거나. 네. 아니면 일반 식당을 가는 게 아니라 구내 식당을 간다고 해요. 예. 구내 식당이 없는 직장 생활인들도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럼 일부러 딴 그 회사에 구내 식당 가서 밥을 먹는다고 합니다. 줄 서겠고, 줄 서. 예, 그렇습니다. 와. 과거 60년대, 70년대 때 나이 드신 분들은 다 도시락 싸갔잖아요. 그죠? 네, 그렇죠. 사실 그런 세상이 어떻게 보면 오고 있는 거고요. 요즘 네. 젊은 그 20, 30대들 같은 경우에는 편의점 점심 때 가보시면은 네. 편의점에 앉을 자리가 없어요. 그 도시락 먹고 있는 겁니다, 거기서 전부 다. 참. 그러니까 이게 그 오히려 식당들이라든지 뭐 그 주점 같은 경우는 불가피해서 네. 다른 뭐 전기요금이라든지 뭐 가스비라든지 이런 것들 전부 다 올랐고 또 원자재가도 네. 전부 다 올랐으니까 예. 가격을 올리지 않을 수는 없는데 네.
그 가격을 올린 후폭풍이 나타나고 있는데 손님이 떨어지고 있다는 얘기죠. 전기세까지 지금 폭등 우려가 나타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얼마나 올랐어요? 지금? 예. 아, 전기세는 네. 사실 윤석열 정부 들어서 총 5차례가 인상이 된 거고요. 5번이나요? 네. 아, 그 이전과 비교하면 거의 40%가 오른 겁니다. 전기세가요? 예. 그러니까 거의 50%가량 오른 거예요. 진짜. 이게 그러니까 지난해 여름에도 지난해 여름이면은 1, 2분기에 그 전기요금을 두 번 올렸으니까요. 예. 그 다음에 지난해까지 하면은 총 5차례 올린 거 아니겠습니까? 23년까지 합치면은. 네네. 올 1, 2분기까지 합치면은 그 총 5차례가 올린 건데요. 예. 지난해 여름에 비해서도 27.1% 상승한 거예요. 네. 그래서 지난해 7, 8월 기준으로 4인 가구 2개월 평균 전력용 사용량이 예. 보통 427kWh라고 하는데 예, 예. 이게 그때는 월 66,950원 정도만 부담을 했으면 됐는데 네. 올해는 지난해와 동일한 전력량을 사용한다면 예. 올해는 8,530원을 부담해야 하는 거죠. 그러니까 1년 전에 비해서는 전기요금이 13,840원 늘어나는 거고요. 아, 예. 특히 누진제가 적용되지 않습니까, 전기요금? 아, 그렇죠. 누진제가 적용되죠. 그러니까 전기요금 500kWh를 사용하면 요금이 한 11만 원 정도 나오고요. 전기요금을 700kW 정도 사용하면 요금이 18만 원 정도 나오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일반 그 가정에서 만약에 이렇게 사용한다라고 하게 되면 네. 사실은 뭐 전기요금 폭탄이라는 얘기도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지금 그 요즘 밤에 너무 덥잖아요, 열대야. 예, 예, 예. 가정에서 예. 지금 전쟁이 벌어졌대요. 네. 엄마들은 어떻게든지 에어컨 꺼버려. 그러면 애들이 일어나서 그렇죠. 다 켜. 어? 그렇죠. 꽃 다 켰다가 전기가 더 많이 소비된다고 그러는데. 예, 네, 그렇습니다. 이런 전쟁을 네. 지금 가정마다 펼치고 있다 그럽니다. 엄마들은 네네, 어떻게든지 그렇습니다. 전기세 아끼려고 에어컨 끊으면 애들이 더워서 못 자니까. 예, 뛰어서 지가 예. 켜. 사실 우리가 그 네. 저기 문재인 정부 때를 생각을 해보면은 한여름 네. 되면은 뭐 누진트 때문에 못 살겠다 전기요금 폭탄이라는 언론들의 보도가 아주 그냥 뭐 보물처럼 쏟아졌는데요. 맞습니다. 예. 지금은 그런 보도도 자세도 별로 보지도 못해요. 이게 윤석열 정부가 그 출범하고 나서 이미 벌써 5차례 올린 건데 예. 전기요금이 40%가 올랐는데 예. 그런 언론 보도 자체가 뜨문뜨문이에요. 그런 거 보도 안 해요, 그죠? 예. 참 이상한 현상입니다. 예. 아, 자영업자들은 더 힘들어질 것 같고요, 그죠? 그렇습니다. 네. 뭐 자영업자가 지난해 수준의 전력을 사용했고, 전부 뭐 자영업자들은 전기를 많이 쓰니까요. 네. 그 7, 8월 평균 전기 요금이 한 35만 원 정도 나온다고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어휴. 그러니까 일반 자영업자들이 이걸 부담하기가 네. 쉽지가 않은 금액들인 거죠. 네. 자, 평론의 마지막으로요. 네. 우리나라 고령층의 노동인구가 네네. 유럽의 6배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게 무슨 현상인가요, 이거는요? 이거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죠. 네. 고령층 노동인구가 유럽의 6배, 미국의 2배 정도가 나온 건데요. 네. 이게 그만큼 우리나라 고령층의 인구 자체가 네. 사실은 우리가 그런 얘기 많이 하죠. OECD 국가 중에서 예. 고령층의 상대적 빈곤율이 세계 1등이라고요. 세계 1입니다. 네. 네, 그만큼 돈이 없다는 거죠. 네. 꼭 고령층이라고 하면 55세에서 79세 인구를 보통 얘기하는데 네. 그 인구의 60% 이상이 일을 하고 있는 거고요. 네. 사실 뭐 55세에서 64세를 고령층이라고 얘기하기는 좀 뭐한데 네. 65세에서 79세까지만 따져보더라도 이분들은 진짜 고령층이겠죠. 네. 경제활동 참여율이 거의 46.1%로 절반 정도가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요? 그러니까 이분들인들 쉬고 싶지 않겠습니까? 얼마나 쉬고 싶어요? 일생 동안 일만하고 살았는데 애들 키우고. 예, 그 해외에 이 정도의 고령층들은 네. 뭐 그러니까 해외여행이나 다니면서 그렇죠. 유럽이라든지 미국의 그 선진사회의 고령층들을 보면은 비교적 좀 여유롭게 사는데 네. 우리나라 고령층들이 일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처지에 지금 몰려있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네. 참. 뭐, 우리나라 고령층 중에는 뭐, 연금 수령자의 비율이 전체의 50.1%에 불과한 거고요. 네. 그나마 월평균 수령액도 거의 뭐, 이거 75만 원인데 제가 생각해 이것도 굉장히 많은 거니까. 아. 사실은 그 연금 수령자도 적고. 네. 그 수령액 자체도 적다 보니까. 네. 여유가 없는 거죠. 나가서 일해야 되는 안 되는 상황에 몰려있는 겁니다. 비참합니다, 예. 정말. 네. 네네네. 윤석열 김건희 부부가 이제 휴가에서 어젠가 오늘 돌아왔나? 하여튼 뭐 예. 알겠습니다.
네네네. 6박 7일 동안 국민들에게 고통에 그리고 나라는 엉망이 되는데 휴가를 잘 즐기셨는지 휴가는 꼭 찾아 먹겠다. 예, 알겠습니다. 예. 경로관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